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40구가 넘는 유골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5.18과 관계된 것 아니냐? 아니다. 그 이전에 묻힌 시신일 수도 있다. 여러 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단서가 될 만한 유골이 나왔습니다. 바로 구멍 뚫린 두개골 두 구에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두개골도 나온 겁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국과수 직원들이 임시로 봉안한 상자에서 유골을 빼내 분류합니다. 팔 다리뼈는 물론 두개골도 있습니다.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입니다. 발견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한꺼번에 내장돼 있었습니다. 10cm밖에 땅이 되지 않은 것도 파니까 그가 딱딱하게 그냥 거기다 그냥 묻어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. 1차 유관 감식 결과 40여구 유골 중에 두 구의 두개골에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. 총상으로 인한 흔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구멍이 큰 건 있었고 작은 건 있었어요. 큰 것은 3cm, 2cm나 3cm 될 것 같고, 네. 구멍 적은 것은 뭐 1cm 이내고, 근데 정밀적으로 이 검사를 해가지고 누구도 이게 받아야 됩니다.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두개골도 나왔습니다. 국과수 등 합동조사반은 이 유골들에 대한 DNA 확보 등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이후 전남대 법학교실에 보관된 295명의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에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 5.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은 352명으로 이 중 정부가 인정한 행불자는 84명입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